6월 30일 저녁 먹방. 이제 양이 왔네. 양이 안녕. 백세주. 백세주는 이따가. 네, 감사합니다. 용희님 맛있게 먹을게. 양이 안녕. 와, 이거 진짜 달다. 왜 이렇게 달지? 완전 단데, 이거? 녹화했어요. 나준이 감사합니다. 이게 내 스타일이긴 해요. 솔직히. 확실히 이게 먹는 거 부드럽긴 해요, 이게. 여기다 수제비 넣으면 진짜, 훈화춘 말처럼 수제비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좀 가까이 올까요? 엄마, 너무 멀죠? 너무 멀어. 내가 채팅이 잘안 보여가지고, 아까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정신없어. 수제비 들깨탕도 맛있는데, 진짜. 자, 기름떡볶이 오늘 두 개씩 먹어야지. 완전. 많이 왔어. 맛이 없는데 맛있게 먹었대. 아, 매워. 이 웃음의 의미를 알겠죠? 어우, 익는다, 이거 지금. 와, 맛있다. 이미 느꼈어? 아무튼 맛있다. 1,000원짜리 할 만하네. 행복해 보이지? 행복하다. 너무 배고팠어. 어묵. 에휴, 마에 너, 지금 여기서 딴소리 하지 마, 너. 나 지금 행복한데, 너, 나한테 찬물 끼얹으면 너 진짜 오늘. 고문이 안녕. 안녕하세요. 맞아요. 고마워요. 누나 만나보니까 맛있어. 진짜 이게, 겉에가 약간 또 바삭해졌네. 고추가 야하대. 아, 진짜 저 어떡하냐. 어머님 해주신 밥 먹고 왔어? 그래, 잘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그 떡볶이 맛은 아닌데, 딱 들어갈 때부터 약간 기름에 태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고춧가루 좀 태운 거잖아. 맛나네. 아, 고개를 들수 없었어. 여우 왔어? 여우 안녕? 마야, 너 여기서 그 이야기 하지 마. 씨, 이따가 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여우 걱정하고 있어요. 두 개씩 먹어줘야 돼, 이거.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누나. 자, 기름 떡볶이 얼른 먹어. 솔직히, 기름 떡볶이라고 약간 느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전혀 느끼하지 않고. 내가 다 먹으면 여기가 빨개질 것 같아. 저 거의 다 나왔고 거의 다 다들 감기 걸렸어. 어떻게 미안해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전파로 전염시켰나 봐. 내가 에너지를 잘 받잖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겁나게 예쁘다고. 고마워. 아 매워. 알았다 고마워. 마이너 벙어리. 아 진짜. 이제 여유로 보죠 현사춘님.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 배에 뭐가 들어오니까 좀 살 것 같아. 들깨. 수제비 너무 맛있겠다. 이제 수제비 넣어 먹을까? 스테이튼이 안녕하세요. 시커먼 콜라. 어, 이거 콜라비에요, 콜라비. 달라면 줘야지. 아. 이따가 이야기하자, 마야. 아,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와봤다고요. 여왕님 최고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해. 환영한데잉. 니가 달라고 해서 준 거잖아. 자, 여왕님 최고야님, 한 입 먹어요. 이거 기름 떡볶이. 새벽에 밥 못 먹었어? 우리 이제 아프지 맙시다. 오늘 다 맨날 두 개씩 먹고 있어. 하나 갖고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 반가워요, 여왕님. 나야님! 제 23번째 팬클럽, 아니, 23번째인데 231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얌얌 할게요. 1590님, 크림파스타 유튜브에서 하는 거 보고 들어왔다고요? 크림파스타 망쳤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아, 이올레로 300번째? 그럴 것 같은데. 버섯 씹는 소리. 하, 버섯 진짜 맛있다, 오늘. 우리 나야님과 새로 오신 1509님. 네. 예, 예우님. 맛있어 보여. 난 맛있어. 아삭아삭 소리. 근데 야채가 진짜 아삭아삭해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마이크 달았냐고 하신 분도 있어. 영양사 감사합니다. 아우 냉기지 맞는가? 왜 뚜뚜 오늘 못 봤어? 아 음식이 더 가까이 보였으면? 이게 제일 아 이걸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잘 안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 해먹고 왔대. 맛있더냐? 여우야 이게 그래서
기름떡볶이야, 기름떡볶이. 아, 김밥 먹다 맛이 없어서 버렸다고? 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못 봐서 궁금하다고? 아. 이렇게 들깨, 버섯 들깨탕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이미 다 거의 다 먹어서 이건. 기름떡볶이. 끓는 소리 대박이라고? 맛도 약간 까르보나라 그런 맛이 나요. 보리 느껴져? 안 남아 먹여서? 요리는 저 좋은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정글의 옥주님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어묵. 어묵도 완전 맛있다. 어묵 이거 진짜 꼬지 어묵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생선살로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맛있어. 어묵. 네, 저 고양이 눈인데, 고양이 눈님 안녕하세요. 소세지 산 거냐고요? 기름떡볶이입니다, 여러분들. 저요, 서른 중반이에요, 서른 중반. 야, 너무. 너 군뱅이 잡구나. 내 나이 공개할래? 너 진짜 죽을라고. 어묵! 완전. 배고프면 또 먹을지 몰라. 어묵 완전 하나에 1,000원짜리야. 정글님 안녕하세요. 이거 금방 올려줄게 유튜브에다가. 이게 버섯 들깨탕. 어묵이 비싸다고. 정글의 옥주님 저희 64번째 서포터님 감사합니다. 어묵이 완전 싱싱하죠. 바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그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수제 어묵. 그래가지고. 근데 맛은 진짜, 카로나무님 안녕하세요. 맛은 진짜 근데 안 아까운 것 같아. 진짜로. 꿀회사? 아, 이거? 아, 유튜브에 저 매일 다 올리고 있어요. 1590님, 한 200개 넘게 있어요. 지금. 수제 어묵 진짜 맛있어. 아닌데? 지금 200개 넘게 있는데, 1590님? 엄청 많은데? 칙칙폭폭 베이비님 안녕하세요. 이게 기름떡볶이. 국물이 없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음식 이름을 쳐봐야 한다고. 맞아. 유튜브에 요리 먹방 치시면 더 훨씬 잘 나와요. 닝겐이 그런 거는 이따가 물어봐줘. 알았지? 분명 2인분 아니었다고. 아니었다고. 기름에 고추장만 넣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떡볶이를 살짝 데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굴소스하고 오늘 간장하고 참기름 살짝 미리 밑간을 좀 해놔요. 거기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올리고당, 그다음에 간장 거기에다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설탕 조금 더 넣고, 거기에다 기름 살짝 해가지고 볶은 거예요, 오늘. 근데 은근히 이게 깔끔해서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시중에 파는 떡볶이랑은 맛이 다른데 엄청 간단하지요, 야. 언니 드실 때 입이 조그맣게 모이면서 야무지게 싫었다. 관찰했어? 아, 진짜? 입을 닫고 먹거든. 내가 입을 벌리고 먹는 걸 싫어해가지고.
엄청 간단하면서 술안주로 괜찮아. 이게 진짜로 술안주. 옛날에 이거 제가 술안주 많이 해서 먹었는데. 알았어, 입 닥치고 먹을게. 맞나, 맞나. 입 열고. 입을 열면 소리가 더 클 것 같긴 한데, 원래부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지금도 소리가 크지 않나요, 근데? 혹시 한쪽으로, 아이, 문백이 너 진짜 오늘 왜 이래? 아니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한겨울의 설렘님, 섹시한가요? 마이크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겠죠? 여우야, 고마워. 들깨탕 근데 진짜 맛있다. 집에서 처음 해먹었는데, 진짜 맛이 좋네요. 닉네임. 지금 학원 선생님이냐고? 아니요. 학원생은 아닙니다. 제 그 닉네임이 미트볼인데, 3분 미트볼의 고교환자의 미트볼은 아니고요. 만나다의 미트하고 영어로, 그 다음에 그릇에, 볼이란 뜻에서, 네, 미트볼, 만남을 낳는 BJ, 네, 미트볼입니다. 그릇.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고교환자. 근데 이게 까르보나라보다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우리 미트볼도 만들어 볼까? 그럴까? 아, 이거 아삭이는 아니고 롱그린이라는 고추래요. 지금은 아이돌 보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아, 비린간 줄 알았어. 닌게이 너 와가지고 내 벙어리 좀 먹어야겠다. 아니, 제, 그 요리, 어? 무슨 요리 하는지도 모르고 너 진짜 너 혼나야겠다. 밥 먹고 혼나서 에너지 넣어주면 노래 틀어놓고 춤춘다고. 아, 미트볼에 미트볼 먹방 괜찮다, 보리야. 괜찮다. 아니, 자꾸 국가지원 그거 교육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나는 한참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닌게이노 악마가 음악 같으니라고. 비엔나 소세지 먹방인가요? 예, 기름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설마님 맛있어? 고추가 바삭바삭 해가지고 소리 들리나요? 제목을 보라고. 먹으리 재밌어. 아, 매워. 이게 버섯 떡해상인데, 맛있어. 완전 고소해. 버섯 떡해탕도 엄청 탄 건 아니에요.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마 닌게니. 국물이 없는데 고춧가루가 있으니까 약간 그 뭐지? 고추기를 만들 것처럼. 왕콩이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수제비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거 수제비 넣어서 먹을까? 나한테 배운 거라고. 그래, 내일 수제비에서, 아, 수제비? 내일 아침에? 그렇구만.
어떤 거는 이게 겉에가 바삭해가지고 수제비 계란말이. 그래서 요즘 계속 녹방이었죠. 미안해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제비. 왕콕이님 그럴까요? 아, 들깨수제비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들깨수제비. 고추장 수제비? 알았어, 알았어. 고추장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볼게. 차장님 들어가요. 예전에 연하 남친이 고추장 수제비를 와서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생각나는데 고추장 수제비. 근데 맛있었어. 아, 들깨 수제비가 있는지도 몰랐구나. 헐. 고추장 국물에다가 수제비 띄운 거지? 어, 추억의 여자 남친. 저보다 베르베르 다 기억하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해달라고 보채는 아들딸 같다고. 아, 정말 내가 살 수가 없네. 내가 지금 아이 돌보는 걔도 맨날 보채는데. 아, 맨날 뽀뽀해달라고 보채. 뽀뽀를 어떻게 해. 너무 커. 애가 너무 커. 들깨수제비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 김치수제비도 맛있지. 근데 나는 수제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엄마가 팥 다 삶아가지고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팥. 그래서 조만간에 팥죽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기름떡국. 아, 이거 떡꼬치처럼 보이지. 아, 근데 이거 진심 맛있다, 이거. 에, 들깨가 맛있어서 그런가? 이거 어디 거지? 우리나라 거네. 콩가루가 1% 들어갔네요, 들깨하고. 노란 건 단무지냐고. 어, 단무지야. 팥죽? 동태 맑은 탕? 맛있지, 맛있지. 팥죽도 해줄게, 알았어. 아, 맛있다. 아,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